여기는 허그앤위 카페입니다. 여기 오면 어떤 체험할 수 있어요? 여기는 커피 쿵빵이랑 핫초코랑 팝콘을 판매합니다. 아, 여기서 커피 쿵빵이랑 팝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쓰여져 있는데 요 돈 내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. 그럼 여기 돈 낸 거 가지고 뭐 활동을 하나요? 그 모은 돈으로 브루디오 도끼를 합니다. 도끼한테 쓰일 거예요? 네. 허그 심태에 맞는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은데 자, 적극적으로 한번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응원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. 대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기 많이 오고 많이 사 먹으세요. 그래요. 여기 넣어서 쓸게요. 어떻게 말씀하시면? 자, 마이크 들고 하시면 왜? 편하시게 요거 귀엽게? 귀여워. 자 우리 상관 선생님 네 저도 여기 같이 운영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떤 학생들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나요? 아 저희 허그쉼터 임수진쌤하고 저희 클래스 이은실과 그 다음에 저희 박예미 선생님과 교무행정 선생님 모두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협동을 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이러한 돈을 이용해서 저희가 커피 콩빵 핫초코 그 다음에 팝콘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. 이 수익금을 좀 브루유 도끼에 써서 좀 좋은 취지로 좀 쓰이고자 지금 준비 중이게 있습니다. 응원 메시지 한마디. 아, 네. 우리 대천중학교 친구들 3년 만에 열리는 어떻게 보면 참 코로나 시국에 되게 반가운 행사예요. 여러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그동안 우리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그동안 학교 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즐거운 활동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위에 허그앤위 카페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그 돈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이용 부탁합니다. 나는 어디서 할까? 나는 어디서 할까? 저는 여기서 할게요. 목사님 이렇게 부스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네요. 네, 저희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좀 주고자 그리고 아까 은실쌤이 얘기했듯이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겪었잖아요.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오고 싶은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? 은실쌤 상담 선생님하고요. 저하고 협업해서 예, 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. 환경동아리 고은 선생님하고 박예미 선생님이 또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교무실 교무행정 선생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허그앤위 카페에 많이 와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한테 이 카페 운영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